하나를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의자에서 한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서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의자에 가까운 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 또 올려요? 네, 걸쳐 올리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운동의 포인트는 내 몸통과 골반이 계속 정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의자에 올라간 다리 쪽으로 천천히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5초간 버텨주시면 돼요. 시원하겠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뒤꿈치가 뜨거나 여기 무릎, 서 있는 무릎이 이제 구부러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놓으시고 무릎도 쫙 편 상태에서 천천히 무게중심을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와, 선생님 저희가 진짜 이 서해부는 몇십 년이 돼도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스트레칭을 가끔 아프면 이렇게 그렇죠. 때리죠. 예,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죠, 다 같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와, 앞에 뻐근하니 이 장단지 있잖아요. 네. 그 근육이 빡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옆으로 올리는 올리기만 해도, 그쵸. 순간 여기가, 아, 자극이 짝 오네요. 여기 림프가 많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자, 한번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원해요. 네. 아우, 시원해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시원해. 하고 싶다. 아우 좋아요. 아 이거 진짜 시원하겠다. 아우 시원해요. 오 여기 밑에가 많이 당기는데요. 그대로 돌아오시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쭉 늘려서. 아 그렇지. 아... 선생님 저의 새해 복 받으세요. 몸을 골반을 정면으로 해주시고. 너무 자세가 좋아요. 자 그대로. 제 서해부 괜찮나요? 네 한번 가볼게요. 자 천천히. 자 이 동작은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픈데 시원해요. 아, 잠깐만. 다시 돌아오시고. 선생님, 이거 몇 번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한 번에 하실 때 5초 동안 버티시잖아요. 네. 이렇게 한쪽당 10번씩 해서 왕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두 번째는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집에 이제 흔하게 있는 밥그릇. 예, 밥그릇. 밥그릇을 이용해서 우리 복부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거예요. 복부요? 네, 복부. 복부 스트레칭. 어떻게 해요? 자, 밥그릇으로 일단 배꼽 기준으로 해서 네. 일단 오른쪽에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밥그릇을 돌리면서 자극을 줄 건데 이때 이렇게 천천히 주변을 10번씩. 그다음에는 배꼽 왼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똑같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배꼽 아래쪽. 네. 배꼽 아래쪽에서 천천히 눌러주시면 돼요. 네. 특히 아래쪽 같은 경우 여성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 먹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안 지금 자극이 충분히 되죠? 약간 뱃살을 좀 타파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거기에 림프가 있다는 생각 못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음은 어디 갑니까? 다음은 이제 겨드랑이 스트레칭. 아, 여기 겨드랑이까지 올라갔어요. 네. 겨드랑이요? 이제 마사지 볼로 할 건데 만약에 없으면 집에 뭐 골프공이나 이런 조그만한 공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이걸 가장 푹 파여 있는 겨드랑이에다가 고정을 시켜 주실 겁니다. 고정을 양쪽을 시켜 주시고 그대로 팔을 내린 상태에서 네. 팔을 이제 90도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거 엄청 시원해요. 아픈데요? 아니요. 자, 이미 벌써 아픈데? 좀 아프실 수 있는데. 아, 엄청 네. 시원해요. 지금. 옆구리가 아파. 이거 근데 밑에. 여기서 끝나면 너무 쉽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먼저 왼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오른쪽. 대신 상체는 제자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팔만. 네, 팔만 이동해 주시면 돼요. 너무 아픈데 이거? 근데 선생님 이거 할 때 이제 매번 이렇게 낄 때 네. 어깨를 뒤로 펴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숙여야 됩니까? 너무 숙이시면 안 되고 편안한 네. 상태에서 아, 눌러주세요. 가장 편안한 자세. 네, 가장 편한 자세로. 어우, 아유, 이거 시원하지? 아우, 예. 아니, 나 이런 운동 처음 해보는 거야. 아우, 예. 처음 해보는 거야.